이곳 작업장에선 쉴 새 없이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는데요. 보드라운 흙처럼 보이는 거, 이거 뭐예요? 저희가 이제 고속 발효기를 통해서 이제 발효가 된 퇴비를 빼고 있는 거예요. 이게 다 똥이거든요. 아, 이게 다 분이라고요? 이렇게 보시면 뭐 냄새 맡아도 이렇게 똥 냄새는 안 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해보면 완전 부수기라고 나와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농사 때 이제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제 공급하고 있는 거죠. 돈사에서 나온 분이 쌓이면 그 분을 레일을 통해 고속 발효기에 넣은 후 부숙을 시켜서 퇴비로 만든다고 하는군요.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저희 후보사에서 나오는 분이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속 발효기를 통해서 나온 퇴비. 맡아보면 얘는 냄새가 좀 많이 나죠. 피디님 이거 한번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죠, 한번. 예. 오우. 아하! 발효가 안 된 분은 냄새가 좀 나나 보군요. 요거 한번 해보시죠. 오, 이거는 냄새 별로 안 나. 네, 고속 발효기를 통해서 이제 완전 부숙시켜서 쓰면 파리나 이런 발생도 적고 냄새도 조금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. 고속 발효기로 부숙시킨 퇴비는 농사짓는 주변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농장 밖으로 옮겨 놓습니다. 농장을 한 때 있어서 민원이 되게 어렵거든요. 뭐 나머지 농장 안에서의 관리야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만 민원이나 이런 거는 나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이제 퇴비도 만드는 것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죠. 이웃을 생각하는 부자 농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.